영화 주인공 같은 비주얼에 상큼상큼 과즙미 넘치는 매력까지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은 1년 만에 솔로 앨범 들고 짠! 하고 나타난 전소미 씨와 함께 할게요. 웬디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Somies, hello, 난 Wendy's. 안녕하세요. Hello, 전 Somies입니다. 그리고 보는 라디오도 켰거든요. 네.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덤덤이란 신간곡을 들고 온 소미입니다. 저희가 활동 시에 겹쳐서 만난 적이 있었긴 했는데 네. 여기서 다시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가요? 오랜만에 만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게 그쵸? 괜찮죠? 잘 대화를 한 것 같은데 잘하고 있어요 지금. 소미 씨가 2001년생입니다 맞습니다. 21살이 네. 되셨어요. 이제 어른이네요. 어른 진짜. 어른이다 어른. 주변에서 어른이다 어른이라고 아. 막 얘기 많이 해주시고 아직 실감은 나지 않는데 어른인 걸로. 20살과 21살 한 21살 네.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을 저도 좀 많이 느끼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요즘 이렇게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뭔가 아직 20대도 안 된 느낌이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쉬운 느낌?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벌써 21살? 이러다가 27 바로 되겠는데? 라는 느낌이. 순간 지금 약간 헉 한 게 제가 이제 28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27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헉 했어요. 네. 28이에요? 네, 저희 28입니다. 네. 이야. 네. 그리고 또 소미 씨 별명이 비타솜이래요. 비타솜. 네. 비타민 소미를 줄여서 비타솜. 비타솜. 많은 사람들에게 비타민 에너지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반대로 소미 씨에게 비타민 버튼은 뭔지 궁금합니다. 비타민 버튼? 비타민 버튼 아마 저는 스케줄 할 때인 것 같아요. 스케줄을 함으로써 비타민을. 네, 반대로 저는 이번 연도 곡도 그러고 항상 이렇게 공백기가 1년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료해지는데 이제 스케줄을 하면 비타민이 스스로 막 생기는?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나오신 곡도 그렇고 덤덤도 그렇고 네. 뮤비, 뭐 메이킹 아니면 뮤비 뭐 그런 거를 봐도 행복해 보여요. 맞아요. 너무 행복하고 특히 뮤비 메이킹 중간중간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보여서 근데 그 행복해하면 또 보는 사람 듣는 사람도 다 그게 느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21살 되니까 실제로 비타민도 그냥 이제 많이 먹기도 하고요. 맞다. 이제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네. 네. 이제 시작이에요. 네. 제가 얘기하긴 했는데 소미 씨가 오늘 영세 놀라운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1년 만에 새 앨범이 나왔어요. 타이틀곡이 덤덤. 덤덤.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덤덤은요 1년 만에 나온 노래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모든 방면으로 참여를 했어요. 뮤비, 스타일링, 곡, 작사까지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굉장한 애정이 많은 집착이 좀 있는 곡입니다. 와, 저 이렇게 다 참여한 건지는 몰랐었어요. 와, 너무 네. 멋있겠다. 진짜. 다 해가지고 이게 마음이 좀 남달라요, 약간. 나의 아기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또 더 긴장되기도 하고. 네.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감사해요. 저 진짜 다 챙겨봤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이게 기분이 되게 더 좋은 게 저도 덤덤이고 언니도 덤덤이잖아요. 맞아요. 다른 덤덤인. 다른 덤덤이지만. 완전 확실히 다른 덤덤이었어요. 그래도 칭찬을 언니에게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혹시 여기서 제일 신경 쓴 부분이 있을까요? 다 참여하셔서 네. 다 신경 쓰셨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이 하이틴이란 무드를 어떻게 제대로 보여드릴까랑 아마 포인트 안무였던 것 같아요. 그 코러스 사이드 부분이 네, 사이드 부분에 이 배트맨 안무를 하는 게 정말 힘들었답니다. 여정이 참 길었어요. 안무를 만드는데 만드신 거 그렇죠? 이 잘 안 돼가지고 저는 따라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소미 씨를 환영하는 문자가 몇 개 와 있는데요. 하나 씨 읽어볼까요? 저희가 문지연 님께서 소미 씨 어서 와요. 완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소미 종합 조합 기대됩니다.
완소가 이제 청취자분들 저희가 완소라고 완소 부르고 아 완소 가지고. 귀엽다 그쵸 네. 괜찮죠 네. 네.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진짜요? 아 네 그리고 이스키님 소미씨 보려고 1년 만에 고릴라 로그인한 40대 워킹맘이에요 4살 아이랑 같이 응원하고 있어요 아,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스키언니 아 스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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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희님께서 헐 완디의 소미라니 두 분 다 너무 팬인데 보는 라디오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네요 아 이게 아. 한 번이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더 여러 번의 만남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맞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9880님 어머 보러 보는 중인데 꽃 옆에 꽃이네 오늘 스튜디오가 너무 화사한데요 라고 하네 아. 아이 좀 여기 꽃이 네, 꽃 너무 예쁜 꽃이 있어가지고 아, 아, 여기에도 너무 꽃이 있어가지고 네. 어, 완이랑 버니 님이 Wendy, I want to hear you talk to Somi in English, please. 오. 오케이. 갑자기. 오케이. What do you have to talk about? What should we talk about? What, did you have any schedule today before the radio? I actually had another radio in the morning. Oh, mornings. Really? Yeah. Was that your first schedule today? Yes. And this is your second. Mm-hmm. And this will be your last? Yes. Oh, that's good. Mm-hmm. Okay. And you? Yes. Well, actually, I have a practice after this. Oh, exciting. Yeah, exciting Ooh. For the new song. Okay,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아, 네. 끝이 없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소미 씨 신곡이죠. 아, 이 저 휘파람 소리. 네. 딴딴딴딴. 네, 그 파트 휘파람 소리 너무 좋더라고요. 딱 귀에 꽂혀서. 덤덤 신곡 덤덤 노래 듣는 동안 소미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목격담도 환영하고요 선물 푸짐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전소미의 덤덤 들어볼까요? 거울 앞에서 또 연습해 두 눈을 크게 떠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 you dumb dumb 전소미의 덤덤 듣고 왔습니다. 아 저 이 노래 좋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잘 어울리고. 아, 계속 칭찬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아, 칭찬은 들으면 하니까 칭찬을 하는 아, 거고요. 아 너무 부끄럽습니다. 칭찬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칭찬은 들으니까 하는 거고 칭찬을 해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들어야 돼요. 아 열심히 들을만 하니까 하는 거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주는구나 하고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저희 앞으로 또 도착한 영수 우리 영소 가족들의 문자가 많거든요.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용재님, 소미님 안녕하세요. 뮤비에서 완전 하이틴 영화 여주인공 같았어요. 이 컨셉을 직접 정하신 건가요? 너무 연기가 자연스러워서 하이틴 여주인공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그 대답을 먼저 드리자면 컨셉을 직접 정하는 건 뮤비 감독님이 먼저 한번 하이틴 컨셉으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그동안 하이틴 컨셉을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잘 됐다. 바로 막 그래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서 이제 하이틴이라는 컨셉을 크게 하나 잡고 계속 이렇게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를 해서 네. 진짜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찰떡 그런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9880님이 노래 너무 신나고 좋은데요. 버스 아닌데 마음속으로 춤추고 있어요. 소미 신곡 덤덤 내적 댄스 유발곡. 그러니까요. 싸미 부분이 특히 내적 댄스를 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실제로 제가 내적 댄스처럼 웨이브를 이렇게 살짝 짠짠 아이고 꿀렁꿀렁 느낌 9880님이 맞는 포인트를 네. 딱 짚으셨어요. 네. 지금 버스 아니지만 그 꿀렁꿀렁은 한번 하셔도 된다. 네, 네네 맞아요. 그리고 한지영님 뮤비에 한 손으로 눈에 갖다 대는 포즈가 있던데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포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유연한가 봐요. 저 이게 잘 안 돼요. 옛날에 배트맨 뭐 이런 거 하면은 맞아요. 되는 사람도 많은데 저 이게 잘 안 돼요. 배트맨. 그래서 저는 이거 보시고 보시고 그래. 이거 보고 난 다음에 뮤비를 이걸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딱 이게 잘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잘한다. 아, 제가 손도 크고. 아, 저 손이 짧아요. 손이 크거든요. 어, 오, 너무 잘 보여서. 이걸 안무에 하려면 되게 굉장히 빨리. 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네, 저는 왜 되네요. 아, 그러니까 찰떡인 거죠.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어울립니다. 조혜원님. 대위 오빠가 소미 언니 이번 뮤비에 나온 도넛과 굉장히 유사한 도넛 사진을 올려준 적이 있어요. 혹시 언니가 오빠에게 사진을 보내준 걸까요? 궁금해요. 어, 아니요. 어, 아니요. 대비가. 어. 어, 아닌 걸로. 요새 도넛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죠. 비슷한 옷도 많고. 네. 네, 도넛이 너무 많았어. 네. 아닙니다. 네. 7197님. 어, 소미님 매니저 친구입니다. 지금도 뒤에서 고생하는 우리 최 매니저 화이팅! 소미님 화이팅! 네, 지금 어, 계신가요? 최 매니저님? 지금 밖에서 약간 당황하면서. 아, 당황하죠. 최 매니저님 화이팅! 아, 소미님 화이팅! 최 매니저님 화이팅! 네, 7197님이었습니다. 네. 이은서님. 이번 컴백 금발머리가 찰떡인 것 같은데 금발머리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맞아요. 하셨는데요. 어, 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욕을 하셨어요. 아, 했으면 팬분들은 좋겠다. 네. 진짜 정확한 눈썰미가 있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전 진짜. 솔직히 아, 그래도 금발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노노노노 막상 해보니까 I'm like, ooh, I look nice. 진짜로? 어, 솔직히 말하면 금발을 막 몇 번 빼고 막 어떤 색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사람들마다. 네. 정말 제일 예쁜 금발색이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전 정말 예뻐요. 금발 첫 경험이거든요. 언니는 너무 예뻐요.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한 다섯에서 번 해야지만 나오는. 근데 그렇게도 안 나와요. 진짜요? 네. 너무 예쁜데 아까 뭐 여쭤보니까 탈색 두 번 했는데 이렇게 나오셨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두 번? 저, 네. 아,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그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베이지 느낌이 약간 있는 그런 느낌의 금발이어서 맞아요. 너무 찰떡이고 톤도 더 얼굴도 화사해 보이고 너무 예뻐요. 아우. 예쁩니다. 그리고 박예빈님. 소미 언니 엄청 간단하게 입은 것 같은데 목걸이랑 팔찌랑 소품이 너무너무 예뻐요. 아유. 라고 해주셨어요. 아, 감사해요. 아, 감사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 이 목걸이는 이빨 모양이고요. 아. 이 팔찌는 제가 만들었어요. 아, self-made DIY. self-made. 네. DIY. 그리고 이은정님. 소미 양 스케줄 없을 때는 집순이신지요? 오. 아님 다른 취미나 활동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집순이에요. 진짜요? 네. 저 혼자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 네, 진짜 미안하지만 미안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의외예요. 그쵸? 네. 맞아요. 다들 저한테 네. 인싸라는 네.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서 그 이미지였어요. 네. 저는 굉장히 그냥 집에 혼자 있고 나가지도 아, 않고 나간다 뭐 그냥 혼자서 뭐 하는 느낌? 아, 진짜요? 뭐 많이 하진 않아요. 어, 성격도 너무 좋으니까 뭔가 되게 인싸 느낌이었어요. 어, 네. 집순이구나. 완전 집순이. 진짜요? 어, 저도 집순이거든요. 아, 진짜요? 어, 진짜. 비슷한 게 있네. 아, 그러네. 어, 공통점 찾았어. 어, 운동을 좀 취미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아, 운동 사진도 막 자주 올리시고. 네. 복근이 막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어제는 찜닭을 먹어서. 네? 아, 그래도 살짝 복근이 부었지만. 아니 아니요. 이게 부은 거라고요? 진짜 부으신 걸 모르는군요. 어, 마스크 아래로 깜짝 놀라시네요. 아니 아니 아니요. 너무 복근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현이님. 저 영국에서 소미님 봤어요. 영국 박물관 코리아 코너에서 이쁘게 서 계시더라고요. 깜빡하면 그냥 조각상인 줄 알고 넘어갈 뻔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어, 진짜요? 그 조각상이 정말 저였으면 좋겠지만 현이님 전 영국에 간 적이 어머 없음. 어머 진짜 조각상인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조각상 아닐까요? 잠깐만. 어, 그래도 저라고 생각해 주신 거 정말 어. 감사합니다. 아니 코리아 코너에 혹시 소미 씨의 코너. 조각상이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지금 다시 서치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영국에 가보신 적이 없다. 네, 없다. 정예진님. 완디 소미 둘 다 캐나다 출신 아닌가요? 캐나다 이야기 너무 궁금해요. 맞습니다. 캐나다. 네, 캐나다 어? 저는 온타리오에. 오! 윈저라는 작은 타운. 작은 타운. 근데 캐나다 친구들한테 저 윈저에서 왔어요 하면 아, 윈저에도 사람이 살구나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타운인데 저는 거기 오 저는 네. 토론토. 어, 삼촌이 토론토. 어, 그리고 저는 저도 옛날에는 브록필이라고 아세요? No. 거기도 정말 시원 한 2000명? 한 몇 명 안 살았어요.
우리 또 하나의 공통점이 네, 나왔네요. 네. 캐나다에서 아주 좀 아주 작은 마을에서. 곳에서 살았다. 네. 아니, 공통점 좀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정민지님. 1년 만에 신곡인데 가장 신경 쓴 건 뭔가요? 비주얼은 뭐 말해 뭐해. 너무 이쁘다. 큰발 무슨 일이야? 맞아. 무슨 일이야? 가장 신경 쓴 건 저는 그냥 그 보여지는 운동이 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노래는 1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신경 쓸 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여지는 거 뭐 완벽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진짜 완전 퍼펙트. 퍼펙트 이상인 것 같은데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그냥 너무 예뻤어요. 진짜로. 네. 그리고 8322님. 오늘 두 분 다 약간 누가 먼저 마스크 잡아먹기나 대결하는 것 같아요. 머리 작아서 좋겠다. 두 분 다 부러워요. 머리 작아서 좋은 점 많죠? 했는데 오늘 제가 새로운 마스크를 좀 다른 종류를 좀 꺼내와 봤어요. 네. 소미 씨가 나온다 그래서 좀 더 큰 종류를 끌어다가 진짜요? 그리고 너무 이따만 하셔가지고 저도 보니까 보이는 라디오니까 마스크 색깔이 좀 이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전 색깔 상관 안 했어요. 큰 거. 진짜요? 저는 그래서 핑크 색깔이 하나 있길래 가져왔거든요. 근데 제 동생 건 거예요. 그래서 애기 거.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일반. 네, 완전 요만한. 어머, 너무 애기 거네. 요만한 마스크를 제가. 귀여워라. 했다가 이건 안 되겠다. 귀여워. 애기 거 너무 귀엽네요. 핑크 마스크. 귀여워라. 네. 그리고 이현이님. 아까 조각상 주접 댓글이었어요. 우리 너무 진지했구나. 루브르 박물관 너무 몰려서 영국 박물관 한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네요. 이현이는 좀 당황하셨겠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예뻐서. 너무 웃기다. 저희도 너무 예뻐서. 맞아. 근데 그렇게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이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 더 만나볼게요. 유혜정님이 완디하고 소민이 공통점이 많네요. 금발도 잘 어울리고 둘 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프로아이돌까지 둘이 친해질 때까지 숨 참겠습니다. 네, 일단 잠깐만요. 숨 좀 쉬시고요. 지금 좀 친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얘기하면서 이거 광고 나가고 노래 나가는 동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쉬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빨리 또 광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네. 네.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혹시 필라테스만 하시나요? 아니면 필라테스는 한 3-4년 정도 꾸준히 하다가 이번에 최근 들어서 PT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겁지 않은 선에서. 네. 그럼 PT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효과를 지금 그래요? 느끼고 있어요. PT. 좋네요. 좋은 팁이네요. 네. 그러면 그래도 한 분이 더 보내주셨어요. 소미 바이타민 님께서 광고 나오는 동안 두 분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궁금해. 안 알려줘. 아니 뭐 그냥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막 집순이인 줄 알았는데 뭐 맞아요.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계속 얘기하고 이번에 너무 예뻤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하고 계속 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계셨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그냥 다양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네. 그리고 김기정님, 저 3년 전쯤 여의도 음악방송 뮤직뱅크 출근길에서 소민이 본 적 있어요. 그때 완전 애기애기한 얼굴에 키 큰 학생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완전 힙한 인형이 되어 돌아왔네요. 진짜 너무 예뻐요. 하이틴 느낌 제대로예요. 그리고 한줌 머리는 무슨 일이죠? 완전 멋져요.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광고 나올 때 제가 얘기했어요. 진짜 하이틴 느낌. 네, 맞아요. 제대로 된 하이틴이다. 이런. 네. 제대로 된 하이틴 느낌을 네. 주셨다니 정말 행복하네요. 미션 완수. 짱. 그리고 9880님. 소미씨, 저 소미씨 아버지가 하시는 훈제 연어집 단골이에요. 갈 때마다 소미양 어머님께서 계시는데 소미씨 미모는 유전이 확실. 맞습니다. 제 아버님이 갑자기 훈제 연어집을 여셨어요. 그래서 거기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네. 훈제 연어집. 네. 근데 진짜 미모는 유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쁘고요.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3부에 돌아올게요. 연세트리 들어볼래. 네가 찾아 재미 하나 더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 영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디즈니 공주의 실사파 전소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S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에라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또 와있어요. 3508님 두 분 공통점 진짜 많네요. 근데 제가 하나 더 찾았어요. 바로 에릭남 씨랑 듀엣곡을 냈다는 거 알아요? 저도 알아요. 네, 압니다. 우리의 공통점이 하나 생겼군. 아, 점점 느네. 아, 에릭남의 여자 둘이네요. 네. 그렇네요. 아, 그러네요. 또 약간 달달한 노래를 또 냈었는데 둘 다. 아, 그렇네요. 우리 박세리님. 소미 언니 MBTI 궁금해요. 물론 큐트겠지만요. 아, 네. 저는 아, 궁금하다 갑자기. ENFP예요. ENFP 굉장히 은근 소심한 ENFP. 저는 ISFP입니다. 와. 그래도 비슷하네요. 근 아이 그래도 반이요. 아 뭔가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느낌이었나 봐. 반 비슷해요. 반 비슷하다. 계속해서 소민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3부에서는 소미의 팬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TMI, 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고급 정보들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소미 씨가 코너명 직접 외쳐주세요. 소미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왔어. 뾰로로. 아니 지금 보는 라디오 보면은 이렇게 제스처까지 해주셨는데 뾰로로. 네.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럼 소미 씨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답을 재빨리 그냥 외쳐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유는 모든 질문이 끝난 후에 듣도록 하고요. 그럼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음악 주세요. 화장품, 스마트폰, 가전게임, 음료, 의료, 교복, 신발, 구인구직, 비치웨어까지 다양한 CF를 찍은 소미. 지금은 이 CF가 탐난다. 어떤 거? 하나, 둘, 셋! 체크! 무대장인 소미. 무대에서 내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눈빛! 책인싸 소미가 친해지고 싶은 선배 혹은 후배 연예인은 누구? 아, 웬디! 아유, 소미의 취미는 필름 카메라 사진 찍기로 알려져 있는데 또 새로 생긴 취미가 있다면? 팔찌 만들기. 숨겨진 요리장이라는 소미. 내가 남들에게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는 요리는? 라자냐랑 청국장. 어릴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아 이쁘네요. 예쁘다. 오늘 나의 TMI는? 웬디 언니 너무 좋다. 말 놨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중간중간 놀랐던 그 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답해 주신 질문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다양한 CF를 찍으셨잖아요. 그중에 이제 지금은 이 CF가 탐난다. 어떤 거 했는데 치킨이라고 하셨습니다. 치킨 광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치킨 좋아하십니까? 네, 치킨 좋아합니다. 맞아. 치킨. 모든 분들이 치킨 좋아하죠. 그러면 지금 보는 라디오를 보시고 계시니까 만약에 지금 치킨 광고주분들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시고 약간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뜨거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이 바삭함 어쩔 거야? 연락 주세요 광고주분들.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빛과 다 살아있었습니다.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대장인 소미. 무대에서 내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했는데 눈빛. 에이. 이번만큼은 눈빛으로 한번 압살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포인트 한번 하잖아요. 네. 이거 눈 이렇게 눈 올려가지고 배트맨처럼 이때도 눈빛이 보여요. 빠밤. 그 사이로도. 아주 잘 살렸다는 잘 거. 잘 보이십니까? 잘 보입니다. 눈빛 쏩니다. 쏴요. 세 번째는 너무 좋았어요. 핵인싸 소미가 친해지고 싶은 선배 혹은 후배 연예인 누구? 했는데 웬디. 좋아요. 지금 문자가 왔는데 권희준님께서 완디 문제 내랴 소미님의 센스 있는 답변에 감탄하랴 바쁘네 귀여워 했는데 이게 솔직히 진심이 아니면 안 나옵니다. 진심이니까 그럼요. 간단도 그럼요.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취미가 필름카메라 사진 찍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새로 생긴 취미가 고민하시다가
그냥 팔찌 만들기라고 하셨어요. 요새 뭐 거의 공장처럼 제가 아, 팔찌를 만들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아까도 만든. 네, 아까도 이렇게 이게 정말 많아요 집에. 어, 아예 다양하게 사놓으셨구나. 네, 네 하이틴이니까 이런 비즈 팔찌를 아. 안무 그 의상마다 좀 색깔 맞춰서 하면 재밌겠다 하고 제가 그래서 어머. 맨날 그렇게 집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음악 방송 할 때도 그러면 다 본인이 만든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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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럼 여러분들 이제 듣고 계신 많은 팬분들이 보시고. 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본인이 만든 다 팔찌라고 합니다. 네, DIY. 어떻게 근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팔찌 만드는 거를? 비즈 반지가 한창 유행했을 때 있잖아요. 그쵸. 유행했을 때 저는 아, 난 저거 안 해야지. 아, 유행을 너무 따라가지 않겠어. 이랬다가 굉장히 뒤늦게. 아니, 뒤늦게 아니에요. 요새 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 늦게 제가 이제 아니. 혼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찾 이게 다시 유행은 돌고 돈다 그래서. 돌고 돈다고. 또 올 겁니다. 또 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혹시 만들어 선물해 준 적도 있어요? 선물해 준 적은 많은데 이게 참 슬픈 게 선물을 해 줘도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은 계속 만들어서 신나 가지고 막 주는데 막상 나는 못 받는다는 거. 슬프다. 아니 꼭 받는 날 있을 거예요. 언니가 만들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네. 똥손이긴 하지만 뭐. 네. 다섯 번째 질문은 요리 장인이라고 숨겨진 요리 장인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네. 제가 이거 듣고 아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남들에게 자신 있게 해 줄 수 있는 요리는 이라고 했는데 라자냐랑 청국장. 네. 아니 너무 상반되는. 너무 상반되죠. 네. 라자냐를 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와, 소스까지. 라자냐 너무 맛있죠. 너무 잘 만들죠. 요즘. 아 근데 거기다 갑자기 청국장이 딱 나오니까 뒤에 아, 되게 네. 구수할 것 같은. 청국장. 구수한 라자냐를 만들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청국장 끝내주게 만듭니다. 아 혹시 비법이 있을까요 청국장? 청국장은 일단 그냥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엄청 그냥 넣는 네 국물이 없고 거의 다 그냥 막 아~ 재료만 있는 건더기로 많이 먹는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만들고요. 아, 밥에 비벼 먹고 아 네. 맛있겠네요. 아 라자냐와 청국장 되게 진짜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었어요. 네. 라자냐까지 좋아하는데 이때 반응이 제일 좋으셨어요. 아 그래요? 갑자기 너무 놀라. 아 너무 상반돼가지고. 근데 문자로도 많이 상반된다고 왔었나봐요. 아, 네. 네. 여섯 번째는 어릴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했을 때 예쁘다. 솔직히 미스코리아 크면 나가요 이랬다가 아 나가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런 노래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어렸을 땐 정말 못생겼었어요 제가. 에이 본인 생각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네. 때 제가 좀 사내아이 같이 생겼어가지고 약간 엄마가 항상 핀을 다아줬었대요. 뭔지 알죠? 항상 사내아이 같은 아이들은 항상 핀을 알려줘서 이제 여자같이 보이게 하려고 맞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래서 엄마가 귀뚫어줬잖아요. 애기 때. 진짜요? 왜요? 남자처럼 보여가지고. 아 진짜? 아우 비슷한 공통점 또 찾았습니다. 또 찾았어. 아니 근데 어렸을 때 예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긴 한데 들을 때마다 어땠어요? 어렸을 때 이거 기분은 솔직히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오늘 또 이쁘다고 하겠지? 아! 뭐야 마음의 준비를 항상 집에 나갈 때부터 하네. 아, 네. 특히 미용실 가면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 맞아. 아, 뭐야 근데 지금도 너무 예뻐. 잘 컸다. 아. 이 말 해주고 싶다. 언니도 잘 컸다. 아, 잘 컸다. 그리고 오늘 나의 TMI는서 왠지 언니 너무 좋다 말 났다 라고 했어요. 네, 방금 광고 타임 때 네. 언니가 말 넣으라고 하세요. 네 말 넣은 하다가 이제 그게 네. TMI지 않나 해가지고. 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 이현정님께서 대박. 제 MBTI는 ENFP고요 A는 ISFP인데 8년째 만나고 있어요. 소미랑 웬디님도 잘 맞을 것 같아요 했어요. 이게 잘 맞는 MBTI가 있는데 있어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왜? 지금 공통점 지금 한 4, 5개 정도 찾았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저 라자냐 청국장 자주 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좋아합니다. 한번 놀러 오셔야겠네요. 아, 그럼 제가 그때 가서 제가 팔찌를 만들어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럼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소미 에릭남의 유후. 소미 에릭남의 유후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소미씨한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몇 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임진숙님 완디 계속 공통점
계속 공통점 찾고 있네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네, 저도 모르게 계속 찾게 되는데. 아, 그러게요. 아, 네, 나도 모르게. 성나은 씨도 오늘도 본격 웬디의 사심 채우기 방송. 이게 나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 저희 잘 지내기로 했어요. 네, 잘 지내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장세연님, 진짜 디즈니 공주들 같아요. 라푼젤과 앨리스. 아, 네, 감사합니다. 허영선님께서 오늘 뭔가 두 분 다 텐션이 좋으셔서 저도 막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늘 힘든 하루였는데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완디님, 소민님. 아, 근데 진짜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또. 아, 너무 좋죠. 아,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시호님, 소미양 뮤비 남주분도 뮤비 나오고 반응이 엄청 핫하신데 소미양은 연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연기했나요? 뮤비 보면서 선남선녀라서 설렜어요. 저 궁금했어요, 이것도. 왜냐면 진짜요? 가까이 가는 씬이 있었잖아요. 아, 정말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어땠어요? 저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런 연기를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예 그냥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이 안 잡혀가지고 저희 회사 오빠분들이 저희 회사에 오빠분들이 많거든요. 직원 오빠분들이 다 오셨어요. 또 얼마나 또 긴장돼요. 그럼 짜증나잖아요. 보고 있는데 왜 봐. 아, 연기해야 되는데 또 보면 못하는데 또. 아유, 그래서 정말. 오빠들한테 제가 이제 조언을 구했죠. 어떻게 해야 남자 입장에서 설렐 수 있냐. 여긴 딱 그 설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티칭을 받았죠. 그래서 오빠들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걔가 먹고 있던 과자 하나 뺏어 먹고 입술을 싹 입술 한번 싹 만져줘 이러는 거예요. 회사 이제 오빠분들이 네. 팁을 주셨구나. 심장 콩닥콩닥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열심히 연기를 했습니다. 티가 하나도 안 나던데요? 왜냐면 또 너무 이렇게 떨린 거 티나면 또 해야 되잖아요. 아, 역시 잘해.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야지. 아,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네, 근데 거진 두 번 만에. 이야, 진짜 잘한데. 나 그런 거 한 번 하면 나 진짜 엄청 많이 엄청 많이 하는데. 아, 설렜다고 이 정시호님이. 감사합니다. 9880님. 소미씨, 음악방송 1위 하면 공약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제가 뭐 감히 김칫국 마시면서 생각은 해봤는데 아,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매니저분들을 다 끌고 올라가서 같이 춤추면서 노래할까. 이 웨이브 꿀렁꿀렁 하셔야 되는데 하시나요? 지켜야죠. 같이 하자. 최 매니저님도 같이 하시나요? 네네. 최 매니저님이 저희 요새 두 분이 계셔요. 아, 두 분이 계신가요?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최 매니저님들. 네. 그리고 유혜정님, 둘 다 그룹 활동도 해봤고 솔로 활동 해봤고 하고 있는데 솔로여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은 뭔가요?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먼저 지금 하고 계신 솔로 활동을 전 이거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네. 솔로에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은 좋은 점은 집에 빨리 갈 수 있어요. 수월해요. 그건 있어요. 맞아요. 나만 인정. 준비하고 나만 가면 되는 인정. 시간이 단축된다. 인정. 안 좋은 점은 나를 계속 이렇게 야 너 이쁘다 이쁘다 하고 사진 찍어주는 멤버도 없고 약간 에너지도 약간. 없고 그냥 혼자 돌아다니면서 약간 어색하고 좀 맞아. 부끄럽고 특히 음악방송 갔을 때 그런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든다. 아, 저도 똑같습니다. 맞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다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예빈님, 소미 언니가 11자 복근에 약간의 강박이 있다고 들었는데 활동 준비하면서 먹고 싶은데 꾹 참은 음식이 있나요? 늘 건강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그냥 백반 그냥 뭐 흰쌀밥에 생선구이 강된장 그냥 이런 그냥 한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든든하게. 아, 미안해요. 아니 지금 금발을 앞에서 하고 하이틴 컨셉으로 나왔는데 백반에 강된장에 청국장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그럼 다시 사실 아니, 저는 좋아요. 파스타가 너무 먹고 싶어요. 노노노노노 백반 강된 생선구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활동 끝나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고마워요. 제가 사드릴게요. 네. 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건강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한나님, 완디님, 소민님 필라테스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 혼자 반해서 원숭이라니까요 했는데 원숭이면 굉장한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봉에 매달고 그냥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면서도 매일 힘들던데 매번. 저도 너무 아직 힘들어요. 그 사진에 올렸을 때는 그냥 굉장히 순간 참고 우아하게 찍히려고 노력하지만 맞아요. 끝나자마자 맞아요. 살 떨리고 맞아요. 배 떨리고 맞아요. 장난 아닙니다. 순간 참을 찍을 때만 잠깐 참고 하는 거지. 맞아요. 힘듭니다. 그리고 5130님, 소미가 생각하는 레드벨벳 최애곡은 뭔가요? 너무 많은데
저는 피카부를 피카부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너무 좋아하고 아, 뭐 줄줄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 저 그 두 개 맞죠. 하나라도 얘기해도 너무 좋은 건데. 진짜요? 두 개 얘기해 줘가지고 또 너무 많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Shine on me, let it shine on me. 전 덤덤 이번엔 진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고 저희는 지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만나면 해피니스. 네. 여기 문자가 더 와 있는데요. 권희주님, 소미님 입맛도 완전 야무지네요. 소미님의 점액추도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 메뉴 추천. 아, 저. 오, 이거 알아들었다. 네. 와, 나 지금 물어보려 했어요. 네, 지금 언니. 저도 순간 읽으면서 점액추가 뭐지? 저녁 메뉴 추천. 오늘의 저녁 메뉴 추천. 뭐가 있을까요? 저는 참치 김치찌개나 아니면 찜닭 같은 거 맛있을 찜닭. 것 같아요. 찜닭 어제 먹었다고 했으니까. 네, 찜닭 그 누룽지 네. 볶음밥 아시죠? 와우, 찜닭. 또 찜닭. 네. 문지연님. 오늘따라 시간이 더 빨리 간 느낌이에요. 둘이 케미도 너무 좋고 같이 공통점 찾는 느낌이라 집중도 잘 됐어요. 네. 완소미 친목 응원해. 네. 아, 그리고 방금 제가 진짜 방금 빵 터진 게 제가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미 씨가 언니 지금 눈빛이 저한테 푹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빵 터졌어요. 아니, 방금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살짝 막아 떴는데 네. 언니가 저렇게 빤히 쳐다보는데 약간 저랑 사랑에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빵 터졌어요. 아, 네. 지모 응원해. 네. 응원해. 그리고 한성주님, 소미 What you waiting for?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한 소절 가능할까요? Just tell me what you waiting for. Baby, I've been waiting for you all this time. I'm faded, made by I'm drunk and wasted. Yeah. 아, 특히 영어로 특히 이렇게 노래를 하실 때 되게 목소리가 청량하고 음원 듣는 것처럼 뭔가 꽂혀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사람 그 대중분들께서 기계음을 많이 썼다.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목소리가 좀 기계틱한가 봐요, 네, 제가. 네, 네, 방금 라이브였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음원 아니었어요. 너무 완디님과 많이 이제 행복하게 웃어서 네. 지금 살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아, 완벽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와, 이게 완벽하지 않은 거래요. 와. 아니, 너무 슬프게도 만남의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이래요. 오늘 어떠셨어요? 전 일단 언니의 번호를 물어볼 예정이고요. 네. 너무 재미있었고 저도 덤덤, 언니도 덤덤이니까 뭔가 좀 더 신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음악 지금 음악 방송 할 예정이신 거죠? 맞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기대할게요. 그리고 빨리 그 같이 매니저분들의 이걸 보고 싶네요. 퍼포먼스.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3부 끝곡은 소미 What You Waiting For 준비했고요.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소미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애꿎은 전화기만 미워지잖아 잘해주진 않아 말던가 남주긴 I'm drunk and wasted Tell me what you waiting for Baby you already know Just how I feel about you But why you got me doubt you Tell me who you waiting for Tell me baby why 오늘은 애써 밝은 척 못하겠어 이젠 솔직히 말해줘 Just tell me what you waiting for Baby I've been waiting for You all this time I'm faded Babe I'm drunk and wasted Tell me what you waiting for
에러. 에러.